현대차의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의 초대형 고급 세단 EQ900가 공식 출시됐습니다. 네, 제네시스는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동 등에서 글로벌 명차들과 경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제네시스의 EQ900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를 정식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EQ900는 제네시스가 2020년까지 구축할 6종 라인업 가운데 최상위급에 속하는 초대형 럭셔리 세단입니다. 공식 출시 전 사전 계약이 만 대를 넘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술력을 집약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최상의 정숙성을 구현했다는 게 제네시스의 설명입니다. 전 세계 최고급 차를 다 갖다가 분해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필요한 것들은 취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네시스는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 중에 미국과 중동 등에서 G90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명차들과 경쟁한다는 계획입니다. 2016년 약 2만 대 이상의 글로벌 판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보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고급차 시장이 약 3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60% 이상의 마켓쉐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출발한 제네시스가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는데 EQ900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한상욱입니다.